워크북 3, 4억 한번 쭉 훑어보고, 지금 수업하는 거에서 내일 시험에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이 3시 30분이지? 3시 30분. 3시 30분이면은 몇 시간 남았냐, 시험 보려면? 내일 아침 9시 시험 보죠. 그럼 9시간, 플러스, 오늘 7시간, 6시간 남았으니까, 15시간 후에 시험 보네요. 그죠? 잠몇 시간 잘까요? 최소한 7시간 자겠죠? 그러면 8시간 남았고, 학교 가는 시간 1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1시간 빼고, 그러면 6시간 남았네요. 이것저것 하면 공부할 시간 5시간 남은 거예요. 5시간 있다가 시험 보는 거야. 맞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죠? 5시간 있다. 그 5시간 중에서 몇분 공부, 영어는 몇번할 거예요? 내일 보는데. 지금 여기서 30분 정도 할 것이고, 집에 가가지고 좀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5시간 중에 1시간 정도는 해야 돼. 그 중에 30분이니까 공부할 거로 따지면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자, 봅시다. 지금 수업하는 게 내일 수업 시험에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마무리 보충을 항상 하는 거고요. 보죠. Listen and speak. Listen and speak은 우리가 여러 번 외웠어요. 그죠? 지금 다 거의 다 외워져서 어려운 부분 아니고. Hi Becky, Hi Mino. Are you busy at school today? 오늘 학교 끝나고 바쁘니? Are you busy? Not really. 안 바쁜데? Let's play badminton. Let's 다음에 동사의 원형 나오는 표현.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 배드민턴 치는 게 어때? 이때 play the 할때 the를 쓰면 된다, 안 된다? the를 쓰면 안 된다. 악기명에는 play the violin 하지만 이 스포츠에는 절대 the를 쓰면 안 되죠.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하나 알아두시고요. Okay, but I don't have a racket. 하지만 라켓이 없는 걸. That's okay. 괜찮아. I have two racket. 나 racket 두개 있어. 좋아. Wait. 여기서는 배드민턴, 테니스 치러 갔겠네. It's very hot today. 오늘 굉장히 뜨거워요. 비 오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그지? 자, it really is. 진짜 그래? 거짓말하고 있네 이들. Why don't이? 자, let's 동사의 원형하고 why don't이 동사의 원형은 같은 표현이에요. Go swimming. 자, 이 표현 알아두세요. Why don't he go swimming? Let's go swimming. 뭐, 그다음에 how about going swimming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how about이나 what about도 같은 표현인데 이때는 about 때문에 going을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ing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Let's go swimming. Why don't we go swimming? How about going swimming? 이렇게 되는 것이죠. 중요해요. 시험에 아주 잘 나왔었답니다. Well, it's a good idea, but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근데 but what? 왜? I have a cold. 감기 걸렸어. I can't swim today. 오늘 수영 못해. That's too bad. 안 됐다.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자, 이 표현도 작년 숭의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도 나왔고 이걸 실제로 쓰라고 하는 거죠. Why don't you? 이때는 아까 why don't we 하면은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고요. Why don't you 하면 너 뭐뭐 하지 그러니? 라고 하는 표현 거의 비슷해요. Why don't you go see a go see a doctor라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Go to see a doctor 하는데 go see a doctor 이렇게 많이 하시죠. 이런 표현들 체크해놓은 것들은 꼭 해놓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서술형 평가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이것들은 한번 이런 본문 어제 정리 한번 다 했죠. 그죠? 그러면 오늘은 supplementary reading하고 grammar practice를 위주로 할 거예요.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Let's explore Jeju Olay Route. 이것도 우리가 실제로 공부는 하긴 했지만 한번 더 봅시다. 올레길이죠. Let's 다음에 동사의 원형. 제주 올레길을 한번 탐험해 봅시다. Why don't we로 바꾸면 Why don't we explore? 또는 How about exploring?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Let's explore the new 제주 올레 루트. 자, 제주 올레길. 새로 난 제주 올레길을 한번 탐험해 봅시다. Route 16. 16번 올레길이란 말이죠. The route goes from a small office to Gonaport. 자, from A to B, A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루트가 뻗어 있다란 말이죠. 이 길은 조그만 사무실에서 고뇌 항구까지 뻗어 있는 길이고, 자, 이 16번 올레길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루트 16. 그 다음 distance, 거리는 17.8km, 17.8km.
그래서 the route passed forest 이 길은 숲을 통과하게 되어 있군요. Road sign, the sign이라고 하는 건 표지판이에요. 길 표지판은 blue arrow on the rock 바위 위에 써져 있는 푸른색 화살표가 바로 route sign인 이 길을 나타내주는 표지판이죠. 원래 루트에서 what prepare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 있나요? 먼저 신발 you need sneakers. sneakers는 운동화죠. 운동화가 필요하고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에는 sandal will be also useful. 샌들이 좀 유용할 거예요. clothing 옷은 the weather in Jeju is warm and often windy. 제주는 따뜻하고 종종 바람도 부니까 you need waterproof clothing. waterproof 이번에 뭐라고 했죠? waterproof는 방수. 다음에 guidebook. A guidebook is free. free라고 하는 건 공짜라는 뜻이죠. information desk에서 around the island 하면은 섬 곳곳에, 섬 전역에 있는 information desk에서 전부 다 공짜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겠죠? drink a lot. 물 많이 마시고, do not run. 달리지 마시고, get enough rest. 충분히 쉬시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주의사항, 뭐 이렇게 난다고 했죠? 그래서 caution. 주의. 이라고 하는, 이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caution. 주의할 사항. 물 많이 마시고 절대 뛰지 말 것이며 휴식은 충분히 취하세요. 그 다음에 더 많은 정보. For more information called.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면 되죠. 윗글에서 새 올레길 답지 알 수 없는 것을 골라봅시다. 경로.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 뻗어 있었고. 거리. 아까 몇 킬로 뻗어 있었죠. 통과료는 안 나왔고. 문의처는 제일 밑에 나와 있죠. 이런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할까요? For exploring new Olle route, 새로운 올레길을 탐험하는 데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신발, 옷, 가이드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꼭 눈여겨서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grammar practice에서 여기에서는 어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진행형을 잘 했는데 진행형은 스펠링이 되게 중요해요. 스펠링하고 그 다음에 그 진행형으로 바꾸시오라고 문장을 현재형으로 적어주고 이걸 진행형으로 바꾸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요. 여기 있는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스펠링 잘 특히 여기 N이 하나 더 있는 것들 있죠. Run, Cut, Get, Sit는 전부 다 뒤에가 자음을 하나 더 붙이고 ING가 있는 것들이니까 이것들은 조심해서 알아두시고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He read a book. 그는 책을 읽고 있다. 이걸 진행형으로 바꾸세요. 진행형으로. 자. 진우야, 이거 진행형으로 바꿔봐. 그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다로 바꿔보세요. He reading a book. 틀렸어요. 4점 날아갔습니다. 진행형은 비동사 ing죠.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꼭. is 역시 4점이 날아갔어요. 달틀렸어. 4점 날렸어. 이 문제 맞히면 4점 오르고 이 문제 틀리면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해도 4점 날아가요. 왜? 이게 현재예요, 과거예요? 알 수가 없죠. 왜? 현재와 과거가 똑같죠. 리드는. 그죠? 그런데 이게 과거예요. 난 알 수 있어요. 왜? 만약에 이게 현재라면 3인칭 단수니까 리드에 뭐가 붙어야 돼요? S가 붙어야죠. 근데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안 붙었단 말은 이게 뭐다? 과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뭘 써야 돼? 여기가 was reading을 써야지 답이에요. 실제로 기출되는 문제고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이게 나와요. 꼭 알아두세요. 적어놓으시고 이걸 맞추면 우리가 뭐 진행형 다 공부했지만 문제 틀리면 진행형 공부 안 한 거랑 결과는 똑같아 버리죠. 이게 시험이 잔인하다는 게 이런 부분들을 꼭 체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행형에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진행형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뭘까요? 스펠링. 두 번째 비동사의 시제예요. 시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은 뭐 현재인지 과거인지는 동사 보면 모양을 알죠. write 하면 현재고 wrote 하면 과거고 begin 하면 현재고 began 하면 과거고 그래서 그때 비동사를 꼭 써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도 한 단계 위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3번을 보시면 Tom is singing aloud now. Tom은 지금 크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할 때 비동사 다음에 ing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singing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He are smiling. 틀렸죠? He is smiling.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My parents. 자, 여기도 부모가 두 명이니까 여기서 아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뭐 무슨 문제다 이게? 바로 비동사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진행형에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진행형 공부 안 한 거하고 똑같이 돼버린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도 다 비동사예요. I니까 am이라고 하는 비동사, 호진 and 지수니까 are라고 하는 비동사가 나왔고, 제니니까 is가 나왔죠. 호진과 지수는 they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아주 허벌나게 중요한 것이니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으로 넘어와서 will이죠. will. 자, will 같은 경우에는 자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요. 주어 will 동사의 원형이죠. will을 부정할 때는 will not, 그 다음에 의미문일 때는 will이 문장의 맨 앞으로 가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I will go and see a doctor. I will not come tonight. Will you be? 이때 이 be를 잘 보세요. 시험에서는 여기다가 be를 적어놓지 않고 Will you are at home? 이렇게 하면 are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are는 비동사이긴 한데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되니까 am I, is, was, were의 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그냥 be예요. 이 be를 꼭 기억해 두세요. 또 여기다가 뭐 s를 붙인다거나 to 부정사를 붙인다거나 그럼 무조건 틀리겠죠. 잘 보세요. I will get. 자, will이니까 조동사죠. 조동사는 동사의 원형이니까 여기서는 항상 get 동사의 원형이 나겠죠. I will get 해놓고 바르게 고치세요 해도 고칠 수 있어야 돼요. And will visit. 조동사는 동사의 원형이죠. 이것은 will이 앞에 있어도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없다고 will and visit 해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다시 didn't you own play? 역시 will 조동사 다음에 동사의 원형 쓰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What will you do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제이슨아 너 뭐 할 거니? 너 뭐 할 거니? will로 물어보니까 대답도 will로 답을 해야 돼요. Will you go camping this weekend? 너 이번 주에 캠핑 갈 거야? Yes, I will. will로 물어보니까 will로 답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완고쳐 She wills. 자, 조동사는 격변화하지 않아요. 그죠? She wills. He can't. 이런 거 없죠. She will be okay. 그 다음에 will not이죠. 조동사 다음에 not. He will not watch. 이렇게 해야 되고요. Mike will comes.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이 will이 앞에 있어도 역시 어쩐다? 마찬가지로 come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요. 그래서 Mike will come 또는 will Mike come 다 똑같이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진행형과 will에서는 방금 내가 찝어드렸던 그 두 부분을 꼭 공부를 하시고 그런 것들 속지 않게끔 잘하면 한 방금 내가 한 것들에서 한 7, 8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될 수 있으면 맞춰야 되는 부분들. 다음 listen and dictation 한번 볼까요? 여기도 dictation 읽어보죠. dictation 우리가 뭐 다 외웠지만 또 이게 외운 거하고 문제로 나왔을 땐 좀 다르죠. Listen up, student. 자, 잘 들어보세요, 학생들. Don't lose your ticket. 절대 티켓을 잃어먹지 마세요. 이런 말이죠. 자, 명령문에서 우리가 문제 많이 풀었죠. 명령문은 무조건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을 하죠. 밖에 나가 하면 go out. 잊어먹어 하면 lose. 잊지만은 don't lose예요. Don't 대신 never를 써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게 be를 쓰는 경우하고 be를 안 쓰는 경우 있다고 했죠. 행복해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행복해라! happy! 이렇게 할까요? 그렇죠. be happy. 왜? happy는 형용사니까. 조심해라! 영어로 뭐야? 조심해라! be careful이죠. 오케이? 그런 것들. 정직해라! be honest. 왜? honest는 정직한이란 형용사고, 그 다음에 뭐, happy는 행복한이란 형용사니까, 그 앞에는 동사의 원형인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 그냥 don't lose your ticket. 절대 티켓을 잃어먹지 마. keep them in safe place. 안전한 장소에 그것들을 keep 해. keep은 보관하다 이런 말이죠. stand in line for the ride. 타기 위해서는 stand in line. 줄 서라. 이거 서술형 평가 주관식 문제로 우리 많이 나왔어요. 문제 풀 때. stand in line. also 또한 eat snack. 스낵 많이 모으라. clean up your table. 테이블 청소 잘해라. be back. 이때 back은 동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be back at the main gate.
near the roller coaster, 4시까지 롤러코스터 근처에 있는 정문으로 be back. be back은 뭘까요? 돌아와, 돌아와, 이런 말이죠. have fun. 그 전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라,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how's the school play going? 자, 이게 주어죠. 이게 있어요. How is the play going? going 이때 진행하다. 민호야, 학교 연극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런 말이죠. How's the school play going? 너잘 지내고 있냐? How is it going? 이렇게 하면 돼요. The school play? 학교 연극? Not so well. 별로 안 좋은데. 엄마구나. 안 좋은데요. Why? 왜 안 좋은데? What's wrong? What's wrong과 같은 표현 여러 가지 있죠.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 happens? 또는 what happened? 이렇게. What happened? 해야 되겠죠. What's up? What is up? What's up? 훈수는 조용한데. 학교가 다른가? 왜 조용하지? I can't remember my line. 네, line이라고 하는 건 대사를 나타내죠. 내 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엄마. But you still have a week. 하지만 일주일 남았잖아. I know, 알아요. But I'm really worried. 하지만 정말 걱정이 돼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Don't worry. Don't worry는 걱정하지 말고 Don't be worried 해도 똑같아요. worry는 동사고요. worried 있죠. worried. 이건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걱정하지 마 할 때 이걸 쓰려면 Don't be worried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Don't be worried 아니면 Don't worry 이거 나 쓰겠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You will be great. 너 잘할 거야. We can practice together. 우리 함께 연습할 수 있어. Thanks, mom. 엄마 고마워요. Can you help me now? 좀 도와줄래요? Sure. 당근이지. 이러면서 엄마가 도와주는군요. 그죠? 그 다음에 supplementary reading으로 바로 지나가도록 하겠소. 자, new members for 미래 youth orchestra. 자, 미래 젊은이 합창단? 이런 말이죠. 미래 청년 오케스트라 새로운 멤버. I'll give an opportunity. opportunity. 훈서야, opportunity 뜻이 뭐대? 훈서. 학교가 다르군요. 어디 학교지? 학년도 다르나? 이건 기회라고 하는 뜻이죠. 연필을 내고 적으세요. 왜 연필도 없이? 이번에 시험에서 훈서는 점수가 걱정이 됩니다. 그죠? I'm looking for an opportunity. 당신은 기회를 찾고 있습니까? 어떤 기회냐면 to develop your musical talent. musical talent. talent는 재능이라는 뜻이죠. 음악적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으십니까? We have the answer to your dream. 당신의 꿈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꼬시는 거죠. 그죠? 꿈 많고 내가 다 해줄게. 우리한테 와. 미래 유스 그츄라, 미래 청년 합창단은, 합창 오케스트라는, 누구냐면, 이 컴마. One of the best clubs in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클럽 중에 하나인데, is inviting new member. 새로운 멤버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진행형이죠. 무조건 오란 말이죠. All levels of ability are welcome. 자, 훈서야, 이거 해석해줘. All levels of ability are welcome. 틀렸어요. 자, 모든 능력 레벨. 그러니까 뭐 잘하던 능력이 높건 낮건 모든 능력치의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다 welcome은 환영받는다. 수동태예요. be 동사 plus pp. 환영하는 게 아니고 환영을 받다란 말이죠. 모든 능력치 레벨, 모든 레벨 사람들 다 환영합니다. 환영이 받죠. 환영받죠. just come. 그냥 와요. and sign up. 그리고 사인하란 말이죠. 사인하는 건 끝장이지. 자, anytime, 언제든지. Between March 10th and April 10th.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중에 아무 때나 와서 사인만 해. 네 인생 끝이야 이제. 네 인생은 사인과 함께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We have a regular rehearsal. 그렇죠. Regular. Regular는 규칙적인 정기 리허설이 있다란 말이죠. At auditorium, 강당에서 from 4pm to 6pm.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금요일마다 강당에서 리허설이 있어요. Orchestra has two rules. 우리의 오케스트라는 규칙이 두 가지 있는데 절대 늦지 마. 뭐예요 이게? Don't be late for time. Don't be late. 이때 late는 늦은이라는 형용사니까. And 절대 늦지 마세요.
그리고 you blank bring your musical instrument 뭐에게? 그죠. should 뭐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조동사죠. 당신은 당신 악기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keep the thing in mind. 이것들이라고 하는 거 방금 말한 두 가지죠. 하나는 뭐 늦지 않을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악기는 가지고 오는 것. 이 두 가지는 절대 keep in mind. 마음 속에다가 keep 해라. 그 말은 뭐 keep in mind는 명심하다. 새기다 이런 말이죠. 꼭 명심하시오. please contact 무슨 한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이런 이메일. 자, blank miss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 Don't miss가 되겠죠. 그래서 A와 B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봅시다. Don't 하고 have to, should 하고 have to는 같은 말이죠. 만약에 이게 you가 아니고 him은 have가 어떻게 바뀔까요? him이면 he has to 이렇게 바뀌겠죠. 이런 것들 잡은 this thing을 아까 늦지 않고 음악 두고 가져오는 것, 이 두 가지. grammar practice. 자, 이거 명령문도 이번에 시험에 주 많이 나올 건데 실제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것을 먹지 말아라. don't eat it. 그 다음에 물 속에 집어넣지 마세요. don't put it in water. 그 다음에 차가운 곳에 두세요. 뭐 put it in cold. 다음 명령문. careful은 형용사니까 조심해라가 be careful. 그 다음에 늦지 마라. don't be late죠. 이런 거 써놓으면 뭐가 뭔지를 몰라서 어디가 틀린지도 몰라서 막 하는데 늦지 마라. don't be lat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손 씻어라. wash your hand. 항상 동사의 원형으로 해야 되겠죠. don't 다음에 동사의 원형. 수업 시간에 졸지 마라. don't sleep in class. 여기서 사진 찍지 마라. don't take photos. don't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죠. 집에 일찍 오세요. come home early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도서관에 조용해라. be quiet. quiet, Q-U-I-E-T죠. 조용하지 마라가 영어로 뭘까요? don't be quiet 이렇게 하면 되죠. 한글만 적어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죠? 이런 것들. 이것들은 뭐 내가 외워란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건 다 외워.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한글로만 적어주고 단어 하나만 줄 거예요. 아니면 그림을 주든지. 그러면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명령문이고요. 조동사 should. should하고 must하고 have to는 거의 같은 말이고요. should not, shouldn't는 금지를 나타내죠. 뭐뭐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똑같은 다른 표현으로는 have to와 must가 있다란 말이죠. have to는 그때 3인칭 단수가 있어요. has로 쓰이는 경우도 조심해야 되죠. I have a terrible headache. 머리 겁나 아파. You must go and see a doctor. 아까 이거 외우라고 했죠. 너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봐야 된다. 이거 실제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must를 해가지고 must로 한글로 줘놓고 must로 이 문장을 완성하시오. go and see a doctor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체킹하는 거죠. 버섯 틀린 물차 바르게 보십시다. 별표 쳐놓은 건 꼭 쳐놓고 외우세요. 훈서는 왜 손모로 뜨고 있어. 저번에도 내가 암기하라고 했지? 그지? 지금 두 번째 수업하는 거야, 이게. 그래도 새롭잖아. 물어보면 모르고. 전 정말 감사드려요. 두 번씩 가르쳐드려도 뭐, 안 배운 것처럼 새롭게. 우리 학원을 이렇게 애용해 주시려고. 생각해봐. 한번 가르쳐준 다음엔 너무 힘들잖아. 막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 8개월 전에 수업했던 건데요.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어떡해. 그죠? 이렇게 잊어먹어 주시고 까먹어 주셔서 우리 학원과 멘토 이현식 학원을 번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될 수 있으면 시험도 정말 망치시고 너무 잘하고 계속 100점 맞으면 엄마 그럴 거 아니에요. 학원 안 다녀도 되겠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40점 좀 맞아주시고 어제 배웠지만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제 배웠지만 모르겠다. 나는 끊임없이 부족하다. 이 학원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의식을 콱콱 심어주면서 일단 두 번 배워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렇게 해주고 써져 있지만 내가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수업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기억 안 나는 그러므로써 우리가 번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should not be late로 바꿀 수 있고 should not 자, 저 동사 다음에 not 써야 되는데 not의 위치가 틀렸죠. should not it가 되겠죠. you should 다음에 동사의 원형 you should keep her promise she should keep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make sentence 문장을 만드세요. 뭐 당신은 당신의 방을 청소해야 됩니다. You should clean your room.
그녀는 그 가방을 사서는 안 돼. She shouldn't buy the bag. 그는 조심해야만 해. He should be careful. 이런 문장들. 절대 잊어서는 안 돼. We shouldn't forget the teacher. 선생님을 잊어서는 안 돼.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오가 봅시다. 오가는 여기 listen and speak. 아무거나 뭐다 똑같은 거니까요. What's for lunch today? 오늘 점심 뭐예요? Bibimbap. 오, 맛있다. 배고파. 비빔밥? I don't like vegetable. 내 야채 싫어하는데? 주면 다 먹어야지, 이 자식이. 그렇지. What's your favorite food day? 야, 그러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거 뭔데? I like noodle. 나 누드 좋아해. I especially like spaghetti. 어, 스테파니? 난 특히 스테파니를 좋아하지. 이런 말이죠. 누드야. Oh, we will have a Stephanie tomorrow. 우린 내일 스테파니를 먹을 거야. 갑자기 야한데? Really? How do you know that? 어떻게 알았어? I saw lunch menu on the school homepage. 야동 홈페이지 나왔어. 이런 것이죠. 약간 잠이 와서 약간 각색을 해봤어. Look at this picture. 오, 야한 사진 좀 봐봐봐. Oh, this is my favorite singer. S.Y. S.Y. 누구야 이거? 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인데? How terrible. 끔찍하구먼. 못생겼구먼. He is. 남자 이거 또? He's wearing green shirts and pink panty. 이런 비언트 같은. 녹색 셔츠에 팬티는 핑크색. 아, 호모 같다, 호모. I don't think they look good on him. Look, they. 이제 they라고 하는 것은 이걸 나타내는 거죠. 녹색 셔츠하고 핑크 팬티가 look good on him. 그에게 잘 어울린다란 말이죠. 팬티 같이 잘 어울리잖아. Really? 정말? Yeah, I really like his style. 나는 그의 스타일이 정말 잘 마음에 들어. He's deep, very different. You know, 너도 알다시피 걔는 굉장히 개성이 강하잖아? Different란 말이죠. Different. Look good on이라고 하는 표현도 시험에 잘 나왔어요. 어울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꼭 체크를 해두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supplementary reading. A goose with no feather. 깃털 없는 거위죠. 이것도 오다니복 하면서 goose, a goose는 단수라고 했죠, 단수. geese 하면 이게 복수예요. 거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가 들어가면 단수, e가 들어가면 복수해서 o 단수, e 복수해서 오단이복 이렇게 외워놓으면 헷갈리지 않는다. 푸트피트 마찬가지고요. geese live together in geese town. 거위들은 거위 마을에 모여 살지요. But one geese, Borka. 하지만 보르카라고 하는 한 거위는 was different. 달라요. She had a beak. Beak는 부리. Wings, like all her brother and sister. Like 뭐뭐처럼이죠. 다른 모든 brother and sister처럼 부리와 날개가 있지만, but she didn't have any pad. 털이 없어요. 야한데. 야해. 보르카 야해. 보르카 야해. 생각해봐. 형제 자매처럼 팔들이 다 있는데 옷을 안 입고 다녀. 야한데. Her parents, 그녀 부모는 very worried. 걱정했죠. About this. This라고 하는 뭐, 털이 없는 거. 털이 없는 거. They took her to Dr. Goose. 그래서 의사님한테 데리고 왔죠. The doctor examined Borka를 세심하게 관찰하더니 said,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him. 뭐 잘못된 건 없는데 건강상 문제는 없습니다. Her mother knit. Knit는 짜다 이런 말이죠. Some feathers for Borka. 보르카를 위해서 몇몇 깃털을 짜주었죠. But Borka was always right. 하지만 보르카는 항상 왕따였죠. 그럴 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지? 나에게 와라, 보르카. 홀딱 벗은 채로. One day, 어느 날, she went out of town by ship. 배를 타고 도시 바깥으로 나갔어요. Arrived in new garden. 그리고 새 세상에 나왔죠. Some strange kinds of bird. 아주아주 아주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already flock together. flock은 모이다란 뜻이에요. 단어가 어렵다, 그죠? 모여 있었죠, 이미. Nobody thought of different. 어느 누구도 그녀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differently. 이런 표현도 좀잘 알아보세요. She made friends with. make friends with는 친구를 사귀다 라는 뜻이에요. A dog. 개랑 사귀었어? 이야, 새가 개랑 사귄 거야? Fishing boat captain and lived happily. 와, 이거. 그렇죠? 그래서 개새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fishing boat captain with a dog. 개랑도 사귀었고
보트 캡틴하고도 사귀었고, 그래서 한국에 잘 살았다. 그래? 뒤에서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형. 이 과거형 모르면 고자, 해삼, 멍게, 말미잘. 뭐 이런 것들 뭐 발음도 가르쳐줬죠 이거 teach, taught, caught 뭐 이런 것들 스펠링 스펠링 같은 거 이런 건뭐 쌤이 말안 해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특히 부정문 의문문 같은 거할때자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거나 낱만 넣으면 되고 과거형일 때는 didn't 다음에 동사의 원형을 쓰죠 그러면은 자 혼서야, 이걸 부정문으로 바꿔봐. He didn't. 틀릴 거야? 5점짜린데. 더, 그거 써야지. He didn't. 5, 4. 땡 틀렸어요. 5점 날아갔다. 너는 이미 5점이 날아갔어. 주어 didn't 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의 원형이죠. 이 숙제를 하다 할때 이게 하다잖아요. 하다. did의 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이렇게 돼야 되죠. he didn't do 안 했다. 오케이? didn't만 쓰면은 뜻이 없어요. 이거는 이게 헷갈리죠. 그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지금 동사의 원형을 써놓는 걸 깜빡한 거예요. 시험에 나와요. 오케이? 조심해야 돼요. 너가 지금 한 거는 they didn't occur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절대 안 되거든요.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 숙제를 하지 않았다. 하다는 두고 가지다는 have예요. 그다음에 뭐 비동사는 was, am I, is, was, were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이 너무너무 쉬워요. 나만 넣으면 되니까요. 뒤에다가 I was late, I wasn't late 뭐 이렇게 하는데 의문문 went의 동사의 원형은 go잖아요, go. 그래서 did 주어 동사의 원형, did they go?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아, read. 자, 이게 read가 현재일까요, 과거일까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어제니까 이게 과거죠. 그러니까 don't가 아니고 didn't를 써야 돼요. 이런 거 만약에 이렇게 내놓으시면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You were nervous before the speech. 당신은 연설하기 전 긴장한다? 긴장합니까? Were you? 이것만 앞으로 보내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오늘 영어 보지 않았다. 죽을라고 이것들 공부를 하네. 내일 시험인데? I didn't study.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녀가 너의 생일 파티에 왔냐? 오다가 come이니까 did 주어 동사 원형 did she co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시험 통과했냐? 통과하다가 pass니까 did John pass?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아니야, no, he didn't. 이렇게 하면 되시겠죠. 오케이? 꼭 알아두십시오. 딱 30분.